여천 NCC의 에틀렌 금랭 공정 라인.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CCTV가 세차게 흔들립니다. 곧바로 엄청난 진동과 함께 모래 후폭풍이 화면을 뒤덮습니다. 오늘 오전 9시 18분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제조 공장인 여천 NCC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.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여천 NCC 소속 59살 하모 씨와 협력업체 소속 32살 이모 씨, 40살 신모 씨, 43살 박모 씨 등 4명이 숨졌습니다. 32살 김모 씨 등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혹시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요? 오늘 폭발 사고는 열 교환기의 내부 압력을 높이는 시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. 탱크 안 공기 압력을 버티지 못한 대형 철제 커버가 튕겨져 나가면서 작업자들을 덮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여천 NCC는 지난달부터 협력업체를 통해 열 교환기 청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폭발 사고로 인한 여파는 다 상황이 정리가 됐으며 앞으로 2차 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밀 현장 감식을 통해 폭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